1850년대부터 이 평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족보가 없어서 이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이때부터 있는 돈 없는 돈 몰락한 양반들한테 쫓아가고 우리도 좀 니네 족보에 좀 올려줘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임진왜란부터 족보를 사기 시작을 해요. 근데 본격적으로 산 거는 1850년부터 족보를 사기 시작을 해. 그리고 1909년에 우리나라 천만 명 인구 전체가 성을 가져요. 우리나라가 성 가진 게 1909년에 다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1600년에 태어났으면 여기 90%는 다 3월이 4월이 9월이 10월이야. 90%는 다 개똥이 아니면은. 그런데 귀양성을 가질 거 왕씨성으로 가자. 그래서 다 김씨, 이씨, 박씨로 다 족보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김씨가 지금 몇 명이냐면 1100만 명이에요. 이씨가 720만 명, 박씨가 420만 명.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가 2300만 명이에요. 최씨, 정씨가 240, 240. 그래서 이 다섯 개 성이 3천만 명이에요. 3천만 명. 어떻게 우리나라 성이 286개예요. 1909년에 286개. 지금은 뭐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5천 개로 늘어났어요. 근데 일본은요 성이 몇 개냐면 30만 개, 30만 개. 일본은 그냥 생긴 대로 이름을 줘요. 만약에 대나무 숲에서 태어났으면 다케다야, 다케다. 들판에서 태어났으면 다나카야, 다나카. 그러니까 생긴 대로 성을 줘갖고 30만 개야. 근데 만약에 내가 들판 창현이 아니면은 무슨 대나무 창현이 이러면 우리 뭐라 그럴까? 우리는 저놈 저 뼈대요. 적어도 김이 뭐 박씨로는 가야지. 여러분들 골프 선수 이름이 타이거 우즈야. 숲속의 호랑이에요. 생긴 대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김씨든 황씨든 무슨 타이거든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이면 다 소중하지 않아요? 사람 자체가 소중한 거 아니에요? 누군 내 집 뼈대 23손은 훌륭하고 누군 내 집은 안 훌륭한 게 어디 있어? 사람은 다 훌륭한 거예요. 사람은 다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개성이 없는 거예요. 생긴 대로 못 사는 거예요. 생긴 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하면 다 해야 돼. 누군 내 김씨로 뛰어들어가면 다 김씨로 뛰어들어가야 돼. 이씨로 뛰어들어 다 이씨로. 누가 꾸찌 들고 다니면 나도 들고 다녀야 돼. 꾸찌 들고 다니면. 짝퉁도 괜찮아. 꾸찌면 돼. 일단 꾸찌면 돼. 꾸찌면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성이 없는 거죠. 개성이 없는 거예요. PBC 평화방송.